안녕하세요.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돼지 뒷다리 요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요 돼지 뒷다리가 이제 600g입니다. 600g 한 근. 제가 이거를 이제 인왕시장 뒤에서 다섯 근을 샀는데 10,000원에 샀어요. 그러니까 요 한 근 600g에 2,000원인 거죠. 너무 싼 거예요. 그런데 사람들이 안 먹어요. 왜 안 먹나 봤더니 이제 이 살이 좀 너무 퍽퍽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. 맛이 없다 이거죠. 한마디로 얘기해서. 근데 맛있는 삼겹살은 맛있는 대신 지방이 많이 있어서 맛있는 거고 몸에는 좋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더 몸에 좋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단백질도 이게 뭐 안심 등심보다도 높고 또 뭐 닭가슴살보다 높대요. 그러니까 이거 좀 부드럽게 해서 먹으면 되지 않겠냐. 그래서 제가 또 저번에 요리한 것처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저번에 이제 무슨 닭요리처럼 찜처럼 비슷하게 하겠습니다. 제가 여기 이제 파 썰어놓은 게 있어요. 파 밑에 깔고. 그 다음에 또 양파 쓸어놓은 것도 있어요. 양파 이제 쓸어놓고. 자, 양파 쓸어놓고. 이제 물 없이 하는 뭐 찜이죠, 말하자. 그 다음에, 이제 돼지고기를 넣겠습니다. 뒷다리를 다 넣고. 그 다음에 이제 뭐, 여기다 양념 간장 해서 이제 구우면 됩니다. 이제 양념 해, 저기, 이 고기에 이제 간을 맞추는 거죠, 말하자면. 자, 여기 이제 먼저 간장 한 뭐 3스푼 정도 넣더라고요. 자, 간장. 자, 한 3스푼 정도. 그 다음에 식초. 식초 이제 뭐 한 반 스푼이나 뭐 요렇게. 자, 한 스푼 정도 넣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맛술 대신 제가 이 복분자주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복분자를 많이 담아놨으니까 복분자주 뭐 반컵 정도 넣겠습니다. 이거 많으니까 좀 많이 넣는 겁니다. 자, 넣고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굴소스도 있으니까 뭐 좀 넣고. 자, 굴소스. 자, 이것도 적당히 넣죠. 뭐 넣고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단 것도 넣어야 되니까, 이걸 이제 뭐, 매실 액기스 뭐 이런 거에, 그러니까 요거 좀 단 거 좀 넣고. 자, 이렇게 이제 한두 숟가락 넣고. 이렇게 해서, 이걸 버무려가지고 이제 골고루 이렇게 져서 잘 진 다음에, 이건 뭐,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도 한번 져봅시다. 이렇게 진 다음에 여기다 이제 뿌려주면 됩니다. 자, 저번에 식으로 쭉 뿌려줘요. 골고루. 자, 골고루 뿌려주고, 자, 그 다음에 솥에다 넣고 이제 바로 그냥 누르면 됩니다. 자, 솥에다 넣겠습니다. 넣고, 아, 이것도 꽂아야지. 자, 코드 했고. 자, 저희 거는 먼저처럼 보니까. 여기 영양찜이 있는데 20분으로 돼 있어요. 근데 저번에 해보니까 좀 부족하더라고요. 하여간 20분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덜 익으면 뭐 20분 더 하면 되고, 먼저도 이제 닭찜한테 40분을 했었는데, 아마 이것도 이제 20분 한 다음에 찔러 봐서 뭐 덜 익었다 그러면 20분 더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간단한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게 아니구나. 잠깐만요. 취소. 취소. 아, 왜냐면 제가 여기 이제 또 밤을 준비했습니다. 이제 밤을 준비했는데 밤이 어떻게 익나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다 밤 넣고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도토리 두 알도 있어요. 도토리 두 알도 한번 넣어보겠어요. 먹을 수 있는지 어쩐지. 자, 요렇게 넣고 다시 누르겠습니다. 네, 이제 20분, 40분간 이제 찜을 했으니까 이제 다 됐겠죠.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모양은 이러네요. 자, 여기 한번 맛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이제는 뭐 완전히 익었을 것 같습니다. 40분 영양찜 20분 두 번 40분 눌렀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한 손으로 카메라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작업하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진 않아요. 근데 칼이 이렇게 술렁술렁해도 들어가네요. 자, 술렁술렁 해도 칼이 들어가요. 근데 이제 아까 식으로 이 뒷다리 살이 퍽퍽해서 안 먹으니까 좀 부드럽게 됐느냐, 이제 이게 좀 관건이겠죠. 관건이겠죠. 근데 하여간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? 부드러워졌어요. 말하자면
뒷다리살이 앞다리살 정도 됐다랄까?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왕시장 뒤에 저번에 5근에 5만 원에 살때 샀는데 거기를 제가 한번 촬영을 한번 하겠습니다. 물론 뭐 이제 비싼 거뭐 좋은 거사 먹을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저렴하게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맛도 있다는 거. 아 이렇게 뭐이 정도 맛있는데 2,000원에 이걸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저렴한 겁니까? 그래서 제가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밤을 하나 넣었었는데 밤은 어떻게 됐나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밤은 자 밤도 한번 맛을 볼게요. 밤은 뭐 간이 어떻게 됐나? 밤에서 고기 냄새가 나고 좀 하니까 그런데 간이 조금 돼서 아 밥하고 같이 먹어도 되고 아뭐 좋네요 뭐 좋아 아 특이하네 그냥 먹는 가볍게 먹는 밤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도토리를 2개 넣었죠. 도토리 이거 때르르 굴러가네. 도토리는 원래 굴러가는 게 일이지. 자 도토리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떻게 맛이 어떻게 됐나? 아 이것도 밤처럼 딱 익어서 그때 먹을 때는 밤하고 똑같은 그 맛이 느껴져요. 근데 조금 들어가니까 역시 그 도토리 아린 맛이 있네요. 근데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자 익었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제 이 도토리를 반 정도 잘라서 넣으면 그 탄진 성분이 완전히 날아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먹을 수 있다면 또 건강에 좋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진짜 도토리를 이제 4분의 1이나 얇게 썰어서 넣으면 아 충분히 먹을 수 있겠어요. 지금 그냥 먹으면 안에 좀 아까 식으로 좀 아린 맛이 있으니까. 자, 이렇게 이제, 아, 이제, 돼지 뒷다리를 찜해봤는데, 아, 먹을 만하다는 거. 아, 그리고 아주 뭐, 아까 식으로 저렴하다는 거. 자, 기회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가볍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누가 해주는 거 먹지 말고, 스스로 만들어 먹읍시다. 자, 피터 일상의 피터였습니다.